안녕하세요. 안타유의 요입니다. 오늘 가져온 차량 산타페 TM 터보 GDI 프레스티지 4륜구동 2019년 11월 6일날 최초 등록됐고요. 2020년형입니다. 신차가 3,770만원 정도 되고요. 이렇게 보실게요. 이 휠이 일단 좀 특이해요. 이게 보시면 사제일 같으시죠? 근데 사제일이 아니고 이게 핸즈 프라임, 여기 보이시죠? 핸즈 프라임, 핸즈 프라임이라는 그 현대 트윅스 패키지로 나온 정품 휠입니다. 현대 정품일. 타이어 사이즈는 235에 55에 19인치. 21년 34주차입니다. 타이어가 21년이 한 새타이어에요. 새타이어. 예, 새타이어. 색깔도 약간 예, 좀 메탈릭한 예, 그런 색상이죠. 질리지 않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실게요. 가솔린이라 소리가 조용해요. 4륜구동 가솔린입니다. H트랙 보이시고요. 이 차량은 지금 트렁크 교환이 있습니다. 예, 트렁크 교환이 있어서 가격이 좀 더 저렴하겠죠. 예, 트렁크 교환 없는 차량보다. 예, 트렁크 열어놓은 상태에서 전차주님께서 트렁크 열어놓은 상태에서 예, 다른 차가 여기 살짝 건드려서 트렁크를 교환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트렁크는 X입니다. 예, 트렁크 교환 있습니다. 예, 보험 처리 부담이 되신다고 현금으로 하셨습니다. 예, 보험 처리 수가 올라가는 관계로 예, 현금 처리 하셨고요. 5인승입니다. 산타페 TM 예,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 와, 개방감 넘네요. 예, 천정제 스웨이드 내장재 들어가 있고요. 베이지로 스마트 테일게이트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요. 아, 휠이 19인치 아 이쁘네요. 네, 트윅스 패키지라 네, 휠이 이뻐요. 아 소리 엄청 조용합니다. 소리 엄청 조용하고요. 스마트 센스 2 들어가서 예, 이렇게 센서류 예, 이렇게 있고 차선 이탈 이렇게 차선 이탈 들어가 있습니다. 산타페 TM 예, 비닐도 아직 그대로 있고 관리를 정말 잘 하셨어요. 예. 커튼 수동 커튼 있고 브라운 계열의 브라운 베이지 약간 섞인 이 시트 정말 이쁘네요. 안에 어떻게 보시나요? 이쁘시죠? 파선 오늘 날씨 좋네요. 뭐 이런 스티커 이런 부분에 이런 스티커도 안 뜨셨어요. 네, 바다 코일 매트 돼 있고 그대로 깨끗하죠. 스티커 워크인 디바이스 컴포트 2에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예, 워크인 디바이스 뭐 차를 거의 탄 흔적이 없어요. 27,900km 탔지만 차를 탄 흔적이 없습니다. USB 포트 이렇게 두 개 있고 차가 정말 깨끗해요. 약간 아쉬운 거는 트렁크 교환이 있다는 거. 하지만 보험 이력은 영원이라는 거. 그게 살짝 아쉽습니다. 뭐 살짝 아쉬운 대신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겠죠. 앞좌석 옵션, 예, 메모리 시트, 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부분, 예, 도어 트림도 이렇게 베이지 브라운 계열 투톤으로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죠. 이 옵션입니다. 인테리어 패키지 2를 넣으셔야 이렇게 투톤으로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핸들은 이제 브라운 계열, 대시보드, 센터패시아 다 브라운 계열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전동 시트, 요추 지지대, 컴포트 2에 이제 요추 지지대 들어가죠. 예, 요추 지지대, 재작년도 2019년, 예, 재작년도 2019년인데 2020년형이에요. 예, 2020년형입니다. 차 엄청 깔끔하죠.
옆에 옵션을 보면 차선 이탈, 4륜 구동, 1륜 구동, 트렁크, 미끄럼 방지, 측후방, 후측방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조절하는 부분, 여기는 오디오 조절하는 부분, 블루투스 조절하는 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 여기에도 여기에 지금 송풍구가 있네요. 필러에 송풍구가. 차 깔끔합니다. 키는 이렇게 하나 더 있고요. 이렇게 키. 요 그냥 1인 신조차라 처음 나올 때 들어간 키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 기어 부분에 비닐도 안 뜯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비닐도 안 뜯으셨답니다. 이 부분도 다 비닐도 안 뜯었어요. 거의 뭐 신차 느낌. 여기 이쪽 부분도 비닐도 안 뜯었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양 토크 시트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오토 에어컨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키로수는 현재 27,956km입니다. 28,000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주행 가는 거리는 145km. 2.0 터보 GDI입니다. 아, 갈색 고급스럽네. 브라운 시트가 너무 고급스러워요. 색이. 이쪽에서 뒤에서 한번 볼게요. 뒤에서 보시면 파선 개방감 아주 좋죠. 4륜 구동의 가솔린. 좋습니다. 가솔린 엔진 또 하나 팁을 또 드리자면, 계기판을 보시면, 계기판을 볼게요. RPM 게이지가 8까지 있죠. 이건 가솔린 차량이에요. 디젤 차량은 RPM 게이지가 6까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요 옆으로 가서 또 주유구가 어느 쪽인지 궁금하시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유구를 잘 보시면 왼쪽에 화살표 있죠. 이건 운전석 쪽에 주유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엔진룸입니다. 터보 GDI. 터보 GDI. 가솔린이라 엄청 조용해요. 요즘 사실 경유값하고 휘발유값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가솔린 조용한 거 타시는 게 낫죠. 요즘 대세는 가솔린입니다. 요즘 SUV에서도 가솔린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 개방감 아주 좋죠. 여기는 탑동 외부 주차장입니다. 이 선루프가 있고 없고 차이가 차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지금 커튼까지 다 들어가요. 열리니까 엄청 넓죠. 위에 그냥 다 유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루프는 113만원 추가 옵션입니다. 113만원 추가 옵션이고요. 지금 이 차량은 약 270만원 추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2.0 터보 GDI 가솔린 4륜 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산타페 DM 옵션으로는 컴포트 2, 스마트 센서 2, 파노라마 선루프 인테리어 패키지 2가 적용되었습니다. 신차가는 차대본으로 현대자동차 사양을 조회하면 3,772만원 신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타페 TM 중고차 판매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